삼성전자가 경기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제5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올해 경영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종희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매출 300조 원을 넘어서며 2년 연속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부회장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2년 기준 연간 9조 8천억 원의 배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선 의장 인사에 이어 경영 현황 설명, 의안 표결 등이 진행됐습니다. 의안은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한종희 선임, 이사 보수안도 승인의 건 등이 상정됐습니다. 앞서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 건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